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 자금이 무려 23조 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우리 투자자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에 대해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S&P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 분위기 자체는 또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미국 증시 이 정도에는 좀 주춤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숨가쁘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뭐이 숨가쁘게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화 지표, 또 주가 평가 지표로 이어지 못하는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블랙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오늘은 미국 증시가 가장 빅 이벤트라 얘기하는 6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걸 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숨고르기 양상이었다. 근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채민 PD께서 3대 지수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주가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스닥과 S&P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6월이 되겠죠? 예상치가 지금 3.1%인데 전월에 3.3%보단 두산될 거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특징이고, 다만 이제 CPI라든가 PCE라든가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는 서로 인플레 지표가 다시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서로 디카플링 조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금리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 못하는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커지지 않는 상승폭이 커지지 않는 요인도 이 요인이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라스트 마일 부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m 달릴 때 90m는 달린다. 그러나 사실 그 90m에 이에는 체력이 다 소모해서 그때부터는 시간이 다 많이 걸린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라스트 마일 부지였는데요.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9.1%였습니다. 금방 잡혔죠. 2022년 6월 달에 3%입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죠. 근데 지금 예상치 2026년 24년 6월 달에 3.1%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물가를 거의 잡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라스트 마일 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해 6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파월도 뭐 그런 입장입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라스트 마일 부지가 굉장히 고통 기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대체로 두 차례 정도를 일관되게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기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라스트 마일 부지 기간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탈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CPI 발표는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 증시, 이 뚜렷한 활로를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결국 증시 자체가 구조적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좀 모건 스탠리에서 영어 표현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게 좋은 것인가? 오늘 그 방송 한글을 2시부터 만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영어 표현을 전부 한글로 봤기 때문에 한글로 표현하긴 했습니다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증시에 대해서 세큘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큘러는 구조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시청자분 경기와 관련해서는 하버드의 레이 서머스 교수가 미국 경제의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라는 용어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용어입니다. 이 secular는 쉽게 탈피하지 못한다. 중국 증시에서 비관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요인을 지적하지만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가 가장 문제다. 결국은 1인 독재 체제 하면 사람의 눈을 닫는다. 제가 이제 북한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블랙 마켓을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었죠. 우린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북한을 좀 무조건 좀 이렇게 좀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좌파 성향이라고 해서 그런 방송을 했으니까 무조건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이 사상 교육 차원에서 해외 북한의
유학생들 다 지금 하는 다시 기울시키고 있거든요. 북한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블랙마켓을 이용해서 북한의 환율이 폭등하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좌파 우파가 가리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 체질을 지켜야 되고 시장 경제 체질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좌파 우파 갈릴 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상 교육하고 있거든요. 왜 그냐?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집단지성, 시장 경제 투명성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이든 그다음에 돈이든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든 전부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다는 확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까 누가 그 삼중전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삼중전의 얘기는 이번에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15일부터 시작됩니다는 보통 삼중전의 이번에는 1인 독재 체제를 굳건하기 위해서 당초 일정보다 한 1년 이상 지연시켜서 이렇게 이번에 15일부터 2박 3일간 열리고 있습니다는 이번 주에는 경기부양책 없습니다. 예. 이건 현지에서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종전에 이렇게 삼중전의에서는 경기부양책 추진했습니다. 예. 이번에 목적이 다릅니다. 1인 독재 체제하고 중국이 양적, 양띠기 경제가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회주의 경제체에서 그로스 패스라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예. 맨 처음에 양띠기, 엑센시브 그로스 패스를 기간을 거쳐서 지금 중국이 질적으로 전환, 인텐시브 그로스 패스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패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스 패스가 내연적 성장할 때 삼중전에는 경기부양책을 도모했습니다는 예. 지금은 내연적 성장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책 추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1인 독재 체제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의 국채금리가 세계에서 경제발전 단계를 보면 가장 낮다. 그런데 텐트럼 현상이 발생하면 지방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가 부실화된다. 그렇죠. 이 중국한 SUV 사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모습에서 아마 김재현 PD께서 중국의 상해 지수는 예. 어제 290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증시가 좋은데 상해 지수는 3300 가다가 지금 2900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자꾸 여기 와서 중국의 내수가 뭐 괜찮다, 만 달러 이상 되기 때문에 내수가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중국이 뭐냐, 1인 독재 체제는 기업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갈라파고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가가 이렇게 3,300 가다가 지금 2,900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구조적 침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대목이었고요. 네네. 자, 국내 증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 자금,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20조 원까지 들어온 걸 전해드렸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만 23조 원. 이게 또 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고마운 예. 존재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많이 투자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고마운 존재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로 미국 증시라든가 뭐 미장이라는 표현, 일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부 미국과 중국으로 빠졌죠. 이런 가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없었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내 그 이렇게 증시라든가 금융시장 모습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을 고마운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작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이탈할 것이다. 국내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23조 원, 정확하게는 22조 9천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3조 원 들어왔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외국인 자금은 국가를 산다. 그러니까 예. 한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기업 자원에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을 사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한 13조 원 사고 SK 한 3조 원 사고 그다음에 현대차 아주 집중적으로 샀죠. 예.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했는데도 불구하고 2800선이 지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57 정도 가네요. 예.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초에 국내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뭐 리서치 센터장이 맞췄다. 그것도 조선일보인가 거의 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도 못 된 거 가지고 주가 예측을 맞췄다 하는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우리가 2800을 넘어서 3000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언론의 책임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신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도 못 된 거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맞췄다 하고 모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도모하면 잘못되지 않았냐. 그걸 믿고 한국 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공매도 때린 사람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800 넘어가는 상태에서 얼만큼 또 손실을 기록했을까. 그렇죠. 이게 언론의 책임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는 한국 투자가 외면한 가운데 예. 자 3000선을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좋죠. 1등 국신이 외국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얘기에 초를 치려는 건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상반기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이상 들어올 자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런 얘기가 아주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지영 PD께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하반기 들어서 지금 거래일이 일주일 정도 됐네요. 그거 좀 표 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첫 거래일에 300억 나갔고 7월 1일도 거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00억 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23조 넣으니까 하반기에 들어갈 것이 없느냐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뭐냐 7월 3일서부터 지금까지 요거 계산해보면요. 예. 대체로 보면 한 2조 정도 들어왔군요. 이게 2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가 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4일 만에 2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네, 사실은 그 이런 그 외국 자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윈블던 현상이 되는 거죠. 예. 누차 말씀드린 윈블던 현상. 한국 증시가 주인이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된다. 얼마큼이냐? 지금 3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6%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36%가 넘어진 가운데 예. 국내 증시가 유력에 바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7월 1일, 7월 2일 이탈세로 돌아서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탈세가 지속된다면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을 수 있고 또 국내 그렇죠. 금융시장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3일 이후에는 거래를 4일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 뉴스에서 항상 뭐냐, 항상 추세를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자 상반기 외국 자본이 23조 원 넣었으니까 하반기에 넣을 것이 없다.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하반기 들어서 한 일주일, 8일, 6일 정도 예. 지났죠. 6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보면 지금 2조 원 정도 순 매수로 들어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그 상반기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돼 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요인을 지금부터 한번 섹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잘 유입될 만한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MSCI 지위가 상향 조정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그 정례 평가가 6월 초에 끝났죠. 예. 근데 과거의 MSCI의 정례 평가랑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진입에 실패했긴 했습니다는 예. 뉘앙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외국인 자본 들어오고 7월 달에도 외국 자본이 2조 이상 들어오는 배경이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 평가죠.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밸류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다만 자율성을 좀 강제성을 좀 띄워달라. 또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취재해달라. 이런 코멘트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밸류업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 문제로 지적했던 외환시장의 이렇게 접근성 문제. 예. 이건 정부가 고쳤죠. 비록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7월 달이지만 정례평가 올해 정례평가에서 벗어난 기간이지만 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높인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지금까지
선진국의 예비 명단도 이렇게 탈락해서 2014년 이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해서 신흥국에 의해서 예. 지금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들어갔을 때는 선진국에 들어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MSS에서 지적하는 장애인들을 대부분 다 충족시켰습니다. 충족시켰다는 것은 대부분 다 해소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정례평가는 1년마다 국가에 대한 정례평가 1년마다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정례평가는 수시로 오지만 국가에 대한 정례평가는 내년 6월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이 숙성기간은 뭐냐. 아무리 제도가 개선됐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체감적으로 좀 개선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숙성기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습을 뉘앙스를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그 정례평가에서 뉘앙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또 7월 1일부터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높게 평가할 때는 2020년 정례평가에서 선진국 예비명단에 재지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제는 보겠습니다. 그럼 선진국 재지입에 내년에 들어간다면 아이고 어떻게 해서 투자 자금은 선제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자금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규모에 따라서는 23조 많이 넣습니다는 예. 하반기 들어서도 자 지금 거래일 6일 기준으로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2조 이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또 다른 요소, 외국인 자금을 잡아들 수 있는 이 확실한 지표는 아무래도 경제 펀더멘털, 이 건전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은요. 뭐 금리 차 이런 것보다도 환차 이런 것,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사실 그 건강 상태가 홍앵커보다 조금 자금 제가 낮은 예. 이런 그 매서 매일 아침 방송 오면 매일 인장 이렇게 훌쩍훌쩍거리고 물이나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방송을 계속해서 할까 하는 측면은 아무리 머리에 뭐 기름칠하고 헌다 하더라도 내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들은 포트폴리오의 신흥국들은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상반기 하루에 한국 경제 좋았죠. 성장 동력인 예. 수출이 살살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 아직 확정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금 추정치 보면 2.9%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대부분 다 뭐냐. 성장의 주류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업종들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중국 뭐 안 좋으니까 비중이 굉장히 축소됐죠. 미국 쪽이 비중이 높은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예.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의 최근에 5월 전망치를 보면 하반기에는 낮아지도 2.9%에서 상반기에 2.2% 정도 난다 하더라도 성장세 2%대는 그대로 유지한다. 자, 그럼 이게 나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는 오히려 성장률이 3% 이상 되면 금리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리퀴드 마켓이 않습니까? 성장률이 3% 이상 좋아? 하면 자 물가가 인플레 재발 우려돼 총선 사이드에서 예. 그러면 금리 인하가 안 돼? 증시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성장률이 3% 이상 가는 게 좋을까? 오히려 성장률이 2%대로 이렇게 해서 서브트렌딩 되고 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여지면서 물가도 잡히면 증시 입장에서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하반기의 상태는 2% 성장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펀더멘털이 나쁜 거냐 하는 것을 상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비교하고 성장률을 예. 보겠습니다. 다른 경쟁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반기 예상되는 한국의 전망치 2.2%, IMF 전망치는 2.3%, 2.4% 되는데요. 가장 낮은 한국의 전망치 2.2%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준을 사실 연착륙, 금리나 그다음에 물가 안정성 이걸 제치고 예. 그 요인만 따지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차 면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한미 간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사람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래서 문제는 겁니다. 성태형 정책실장이라든가 예. 국힘이라든가 이런 데서 왜 금리나를 얘기를 끄고 나옵니까? 아무리 성태형 정책실장이 개인적으로 훌륭하시더라도 스텝이면 대통령실의 참모로서면 참모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라인 계층에서 물가 문제, 금리는 완전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에 맡기고 예. 금통위원들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냐 무슨
무슨 그 뭐 이렇게 핸드폰에 예. 무슨 뭐 메시지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이 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왜 부리겠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러한 대통령실에서 금리나 문제를 얘기하면 자 쓸데없는 시장에 오해를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 금리차가 단기적으로 벌어진다. 왜냐 7월 달에 한국의 금리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금리가 내리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미국의 페드는 뭐냐 금리를 9월 이후로 넘어간다. 금리차가 지금 2%포인트인데 더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쪽의 오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참모로서. 뭐든지 지금 포지션이 있으면 롤이 있고 롤에 대해서 롤링이 있지 않습니까? 롤링이. 이런 쓸데없는 오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지금 금리차가 지금의 한국은행 기조로 볼 때는 8월 이후로 본다면 금리차는 2%포인트 그대로 유지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금리차 2%포인트 유지한 것은 작년 7월 이후입니다. 지금 2%포인트 금리차 유지하더라도 외국자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작년 11월 이후에 23조 들어왔습니다. 7월 달 들어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금리차가 이렇게 확대되면 외국자본이 빠져 환율이 급등해 이게 뭐냐 세종대학교 모 교수가 주장했던 시각입니다. 예. 지금 뭐냐 누차 말씀입니다. 아까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자본은 사실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금리차가 2% 벌어진 게 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외국자본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단기적으로 금리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펀더멘탈이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괜찮으면 외국자본 들어온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수치가 결국 증명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요소까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환차익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만한 어떤 좋은 요소는 없겠습니까? 네. 환차익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온 자금과 신규로 들어온 지금 들어온 자금과 예. 들어온 자금 들어와야 될 자금과의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들어와야 될 자금을 얘기하니까 지금 뭐냐 원 달러의 적정 수준에 비해서 지금 한 100원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자금은 한 차선이지만 예. 신규로 들어올 자금은 지금 뭐냐 100원 이상 높은 상태에서는 한 개 들어오면 환차익이 그만큼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올 자금을 보면 환율 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냐 외환시장의 접근성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지금 9월 달에 WGBI 채권지수는 3월 달, 9월 달 정례 평가를 두 번 합니다. MS 한 번 하고 정례 평가를 두 번 하는데 9월 달에 대체로 보면 지금 국제 채권지수에서는 한국이 뭐냐 선진국에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채권지수에 들어가면 75조에서 한 150조까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그만큼 외국 자본이 채권에 들어오지만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자 신규 자금 입장에서는 원달러 이제 떨어져? 그럼 뭐냐? 지금 상태에서 자금을 집어넣는 것이 환차익을 기대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9월 달에 WGBI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WGBI의 선진국에 편다하면 상반기에 23조가 들어왔습니다는 하반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기와 함께 25조 이상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9월 달에 예. WGBI 편입된다면 25조 이상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뭐 6거래 일정에 하반기에 6거래 일정 안에 처음 이틀간은 900억 빠진 건 감안하더라도 지금 불과 사실 6일 만에 2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상반기 기간 길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자 25조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아이고 지금 6일 만에 2조 원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코스피가 3천억 넘는다. 지금 뭐 가시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한국 정치를 외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정치를 사랑해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고마웠고 한국인들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외면하면 사실은 그만큼 이렇게 외국 자본이 조금만 이탈해도 불안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반기는 하반기는 좀 정상화 찾아서 예. 외국 한국 사람들 좀 한국 정치를 사랑해서 외국인 들어오고 한국인들 한국 정치 사랑하면 한국 코스피 지수가 얼만큼 좋겠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 심적으로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좀 우리 정치를 좀 사랑하십사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살리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